발전회에서 프레임 광택을 위해 분리해둔 프레임을 다시 조립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크죠? 포크에 보시면은 저기 1번으로 크라운렉스를 체크합니다. 에어링이 들어갑니다. 위에 또 베어링을 끼워줍니다. 프레셔링을 끼워줍니다. 이 헤드셋 커버를 끼워줍니다. 다음으로 이 헤드셋 스페이스를 끼울 겁니다. 다음에 다시 핸들바를 끼워줍니다. 잘 들어갔어요. 다음으로 헤드셋 캡을 끼웁니다. 스템 캡이라고도 하죠? 끼워주고요. 볼트를 끼워줍니다. 제일 먼저 여기부터 조입니다. 여기를 줘야지 이 포크를 잡아당겨 올려줄 수 있겠죠? 먼저 이렇게 잡아당겨 주는 거예요, 포크를. 이렇게 돌렸을 때 뻑뻑하지 않게, 약간 뭐 걸리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뻑뻑한 느낌이 나면 안 됩니다. 스무드하게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좀 강하게 줬다가 한번 살짝 풀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됐습니다. 이때 수평을 맞춰주세요. 핸들바하고 포크하고. 네, 수평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조여주세요. 스템 옆면을 조여줍니다. 됐습니다. 핸들바가 잘 설치됐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됐죠? 이렇게입니다. 예, 이제 손으로 돌려주시고요. 제거가 됐습니다. 됐죠? 이 장갑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줄게요. 로터는 닦지 않습니다. 기름이 묻으면은 굉장한 소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스프라켓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닦아줍니다. 전체가 다 분해되진 않아요. 물론 디그리셔를 뿌리고 하면 더 좋은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초음파 세척기에 넣어서 닦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샵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초음파 세척기에 넣으면은 엄청나게 깨끗해집니다. 자, 바자카 분리해뒀던 스프라켓을 홈에 맞춰서 끼웁니다. 맞는 위치가 있어요. 돌리다 보면은 쏙 들어가는 위치가 있습니다. 됐죠? 다음, 락링을 마지막으로 끼워줍니다. 이때 잘 수평으로 들어간지 항상 확인하세요. 마지막 포크가 삐뚤어져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잘 하신 다음에 잡아서 뒤로 한번 돌리시고 풀어주시고 이렇게 조여요. 그러면 거의 똑바로 들어갑니다. 맞죠? 다음에 조여줍니다. 됐어요.
자, 스프레켓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뒷바퀴를 끼워줄게요. 자, 여기 뒷바퀴를 끼워줍니다. 이게 두고요. 프레임을 살짝 틀어줘요. 자, 들어갔죠? QR 스탠드와 함께 끼우겠습니다. 자, 너무 세게 줬네요. 이쪽으로 돌려서 조절해서 강약 조절하고, 너무 약해요. 조입니다. 이쪽으로. 네, 조였습니다. 잠가주시고, 다시 이 QR 레버를 조입니다. 조이고요. 예, 앞바퀴 설치 완료됐습니다. 이제 또 청소를 할 거예요. 너무 휴대가 넓어서 사람들 사이에 통행하기도 힘들어서 조금만 자를 겁니다. 0.5mm. 자, 이렇게 마커펜을 사용해서 길을 실정해서, 보통 핸들바 보면 이렇게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딱 0.5mm만 자를 거예요. 양쪽을 자르면 1cm가 잘려요. 왼쪽으로 좀 자르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절대 많이 자르지 않습니다. 0.5mm만 자를 건데, 자, 이렇게 좀 부정확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그냥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요. 이게 제일 선이 얇고 예쁘게 나옵니다. 가장 정확하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자, 이게 블루캣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루캣님도 0.5mm 잘 비교해 주시면서, 예, 살짝만 붙여주십시오. 자, 세팅이 됐죠? 자, 이 파이프 커터를, 이 원판 날을 아까 그 마스킹 한 곳에다가 살짝 거쳐줬습니다. 자, 보세요. 살짝 올라왔죠? 자,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돌려요. 좀 돌렸다가 좀 헐거워지면 살짝 조입니다. 조이고 또 돌리고, 조이고 좀 돌리고, 조이고 돌립니다. 한 번에 욕심내지 마세요. 원판이 부러져요. 아, 소리가 납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이프 커터를 보시면 이게 칼날이 있어요. 칼날이 있죠. 실제 사포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깎아줍니다. 필요한 부분을 깎아줄게요. 항상 장갑 끼세요. 칼은 몸쪽으로 하면 안 됩니다. 팔복할 뻔했어요. 사모라이가 아닌데. 자, 그럼 블루캣님 저쪽 반대편 핸드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연마석이 있어요. 세모나게 생긴 연마석이 있고요. 이 드릴을, 오늘도 또 드릴도 설명도 하게 되네요. 열어주고요. 이 홀을 열어주시고 끼워줍니다. 됐죠? 자, 잠깐 잡아줄게요. 반대쪽도 한 김에 할게요. 핸들바 길이를 적당히 커팅하면 사람이 많은 좁은 구간 산악지형에서 나뭇가지에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쪽 캡을 먼저 열어주세요. 네, 그리고 보관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 옆에 있는 볼트를 풀어줍니다. 전부 다 풀지 마시고요. 한 30%만 풀어주세요. 파괴했었잖아요. 드릴로. 네, 드릴로 파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뽑아주세요. 자, 조심해서. 예, 자, 됐습니다. 얘도 그래도 우리는 0.5mm만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펜칠하지 말고요. 마스킹 테이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시 풀어주시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살짝 잠가주세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좀 세게 줘도 돼요. 예, 저서 쭉쭉쭉. 빡빡하게. 아, 너무. 예, 됐습니다. 한번 돌려봅니다. 조금 두꺼워서 좀 더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점점 편지. 야, 훌륭합니다. 자, 이거 칼날로
잘라주십시오. 날카롭지 않게. 아, 칼날을 거꾸로 썼어요. 이쪽이 날이, 예, 날을 쪽은. 어쩐지. 예. 잠깐만, 이쪽이. 예, 그렇게 합니다. 예. 수리병 같네요. 그걸 보냈는데. 잠깐, 거꾸로 밀어. 밀어. 아, 이렇게? 예. 아, 이렇게 하라고, 그쵸? 예, 그리고 잠깐만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부드럽게, 우리 종이 자르듯이 그 정도만. 얇은 것만 좀 제거해 주시면 돼요. 예, 손을 베이니까. 그쵸? 네, 느낌이 예, 알겠습니다. 예. 빡빡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오,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군요. 아, 이래서 숙련자하고. 예, 예, 아,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래서 숙련자하고 고급자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도 못했습니다. 설마. 복스렌치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그 연장 어댑터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타격을 해버리시면은 이게 헛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절대 이 중앙을 타격하시면 안 되고 주변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은색 바깥에 보면 그 부분을 타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자른 만큼 이게 너무 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른 만큼 살짝 집어넣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뿅망치로 예, 됐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훌륭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바라기 너트를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게 그만큼 0.5mm만큼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자, 이제 핸들 케어 주실게요. 다시 맞습니다. 그렇게 비틀면서 조금씩 넣으시면 돼요. 여기 높이 보이시죠? 3mm 정도의 간격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 캡을 닫아 줄게요. 예. 중심을 예, 스탠 캡을 예. 완전히 닿나요? 저 한 번 더. 이걸 이제 핸들을 돌렸을 때 부드럽게. 근데 만약에 또 막 너무 세게 조이시면 막 뻑뻑한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나면 안 되거든요. 조금만 더 조여 줄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올려 볼게요. 예, 좋습니다. 자, 이 볼트가 포크를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 이렇게 좀 삐뚤어졌네요. 조종을 하실 때는 여기 이쪽으로 오셔서 자, 이렇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타이를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핸들을 돌려요. 이렇게 해서 수평을 맞추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예, 센터 됐어요. 자, 이제 좌우 볼트를 다시 조여주겠습니다. 자, 누르겠습니다. 자, 렌치가 스프링처럼 휘어지죠? 렌치가 스프링처럼 휘어집니다. 여기서 이쪽 지점에서 조금만 더 쓱 이 정도만 더 조여주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공구는 파이프 커터였습니다. 파이프 커터 칼날에 있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약간 저희도 사고 날 뻔했어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블루캐닌과 로드런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